아 근데 그것도 봤어. 좀 개웃기던데. 그 4070, 4080으로 나온 게 아니고 4080 무슨 12기가, 4080 16기가 모델 해가지고 4070이 이 가격? 이게 아니고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흥분하기 전에 참아보세요. 이거 4070이 아니고 4080 12기가란 말이죠. 4070이 아니랍니다. 이거 보급기 아닙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뭐 일반적인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럴 때면 3090Ti도 사실 너무나 충분하고 높지. 근데 이제 이게 VR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송출하려니까 이게 아직도 부족해. 그러니까 솔직히 뭐 하드웨어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나 나는 최신 그래픽 카드가 아니면 만족이 안 돼 이러면 살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 그냥 한 세대 전 모델 구하는 게 합리적 소비 같아졌어. 솔직히 지금 30 시리즈 사는 것도 합리적 소비에선 이미 너무나 멀어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20 모델 사도 지금 게임들 원활하게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30 모델이 지금 40 모델 나오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준에 싸 보이는 거지 그 그래픽 카드 자체가 싼 게 아니야. 저 때는 사실 그래픽카드 중급기 구하는데 20만원 30만원이면 충분했단 말이지. 그것도 비쌌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픽카드 40만원 50만원 하는게 하급기종에 싸보이는거고 100만원 초반대면 어? 이정도면 살만한데? 그러니까 진짜 AMD가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AMD 거 안 사줌. 맞죠? 전 AMD 살 생각 전혀 없어요. AMD가 잘 해줘가지고 존나 잘 내면 엔비디아가 헉! 야 내 거 이러면서 강 내릴 거 아니야. 그때 난 엔비디아 사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넘사로 좋은 거 나오면 사줌? 아, 진짜로 사지. 아 저는 CPU는 넘어갔잖아. 아 진짜 이제 괜찮다 잘 나온다 이거 딱히 뭐 없다 이러면 당연히 사죠. AMD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간에 꾸준히 지금 AMD 카드 자체에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어떤 아성을 넘기가 지금 힘들다는 게 중론이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대인 것도 있고. 그냥 싸다는 이유 때문에 사고 싶진 않아. 제가 일반적으로 썼다면 싸다는 이유 때문에 샀겠지만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그걸 넘어서야지만 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PC쪽 고사양에 대한 니즈가 VR 계열 쪽일까요? 아니죠. 전문적인 어떤 고사양 니즈는 항상 프로페셔널입니다. 뭐 영상 편집, 3D 렌더링, 뭐 우리야 이제 뭐 게임 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개인 사용자도 게임 하려고 사라 뭐 이런 가격 설정이라든지 그 급나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가라 이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냈음. 약간 그 내야 될 시기 돼서 낸 그 느낌. 그러니까 저는 20 시리즈가 그거였거든요. 야 너희들 이제 그래픽카드 바꿀 때 되지 않았냐? 우리 이 가격에 내니까 전부 그래픽카드 한번 싹 바꿔라. 약간 이 느낌으로 이제 20 시리즈 때 가격 책정한 것 같고. 어쨌든 뭐 이게 그래픽카드 시즌마다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이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지금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만한 어떤 그런 호재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지. 사실상 저는 독점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콘솔을 사는 게 나으려나? 글쎄요. 근데 컴퓨터로 게임하던 사람들이 또 콘솔로 넘어가면 이게 키마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픽카드 너무 비싸니까 콘솔로 넘어가야지. 이 상황이 전 너무 성립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면 절대 못 버팁니다. 사양 타협해가지고 뭐 컴퓨터하고 막 이런 사람이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 나는 이거 최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콘솔로 넘어가면 프레임 드랍이라든지 이런 거 못 참을 거예요. 이미 타협된 그래픽에서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는 곳이 콘솔입니다. 근데 콘솔은 모든 콘솔 유저가 그 현상을 겪고 있을 테니까 꼽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메탈 슬러그 하면서 그 메탈 슬러그 오락실 돌아가는데 막 프레임 드랍 생기면서 존나 느려지잖아.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컴퓨터에서 일어나면 프레임 드랍 이러면서. 그러니까 콘솔은 그렇게 하는 거야. 콘솔이나 아케이드는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그런 건데 컴퓨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 뭐지? 아 옵션 타협 잘못했나? 아 내 사양이 좀 부족한가? 그것 때문에 죽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진 것 같고 에펙에서 프레임 드랍 느껴지면 리얼 그럼 이제 그럴 때 스위치 한번 켠 다음에 스위치에서 에이펙스 레전드 한번 켜보세요. 그래 스위치로 에이펙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최적 사양 맞춰서 프레임 드랍 없이 플레이하던 사람들이 아 그래픽카드 너무 비싸니까 콘솔로 넘어가야지 하면 불만밖에 없을 겁니다. 안 된다고 이게. 예.
애초부터 콘솔만 썼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144Hz, 260Hz로 어떻게든 프레임 260 나오게 하다가 나 콘솔 넘어가서 60프레임으로 에이펙스 해야지 가능하겠냐고. 이게 콘솔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컴퓨터로 좋은 사양으로 게임 하다가 그래픽카드 비싸니까 콘솔로 넘어가야지 라는 이제 그 발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넋두리야 그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넋두리라는 거야. 왜냐면 그 넘어갈 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 컴퓨터는 이미 콘솔보다 좋은 컴퓨터야. 근데 어떻게 넘어가는데? 아마 지금 님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콘솔보다 더 좋을 건데 거기서 왜 더 내려갈 생각을 하는 거냐고. 4090 가격 꼬아가지고 4080 가격 꼬아가지고 콘솔로 내려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콘솔은 이미 PC 3년 전 사양이란 말이야. 3년 전 최고 사양을 50만원에 갖다 주는 게 콘솔이란 말이야. 아 근데 PC로 불본 못하잖아. 그럼 콘솔 하는 거지 당연히. 콘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당연히 불본하고 싶으면 콘솔 사야지. 그런 사람은 콘솔 사야 돼요. 콘솔 장점 엄청 많고 좋아요. 간단하고 게임만을 위한 기기잖아. 어떻게 보면 게임하기에 좋아. 근데 이제 4090 가격 비싸가지고 콘솔로 넘어간다는 말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 콘솔이 나쁘고 콘솔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콘솔 엄청 좋아. 왜냐면 말했듯이 3년 전 최고 사양을 50만원에 살 수 있다니까. 요즘 70만원이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플스 70만원? 아 그러면 내가 플스 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컴퓨터 가지고 그래픽 편집도 하고 뭐 3D 모델링도 하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딱 190만만 더해. 그런 다음에 4090 사는 거야. 뭐 이런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데 콘솔로 그럼 넘어갈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너무 더했지만 너무 더했지만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잖아 여기 지금. 근데 그래픽 프레임 때문에 콘솔 못한다는 사람들도 스위치는 게임들은 재미있게 하던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씹어 삼켜야 될 일이야. 왜? 스위치 게임들은 절대로 다른 플랫폼으로 안 나오니까. 근데 존나 열받지. 젤다 프레임 드랍 생긴 거 보면 이거 그냥 60프레임, 120프레임 가지고 시원하게 돌리고 싶은데 스위치로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대라면 이거야. 제발 닌텐도님 제가 한 70만원이라 살 테니까 스위치 존나 빨리 돌아가는 거기에 칩 존나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래 그래픽카드를 뭐 새로 처박아 놓던지 그래서 젤다 60프레임 이상으로 돌아가는 기계 만들어주세요. 스위치 프로 내주세요. 제가 살게요. 이거지 뭐. 그래도 닌텐도가 하위 요구하는 하나는 진짜 기깔나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좋아. 그러면 에뮬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난 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이야. 바른 척 살아야지. 사실 벌써 해봤을지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한 척 하면 안 되잖아. 에뮬 돌리자 이러다가 이제 에뮬로 하셨다고요? 닌텐도에 허가 받으셨나요? 아니요.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